1월 15일 통가의 해저 화산 대폭발 이후에 전 세계의 화산 폭발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특히 환타평양 조산대의 경우 확실히 통가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지는 징후들이 있으며 그에 따라 최근 확연하게 더 많은 분화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2월 9일 폭발한 화산들을 살펴보면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에 있는 스와노세지마 화산, 파푸아뉴기니의 뉴브리튼, 랑그리아 화산, 인도네시아 동부자바의 세메로 화산, 콜롬비아의 네바도 델 루이즈 화산, 예카도르이, 상게이 화산과 르벤타도르 화산, 페루의 사방카야 화산, 칠레의 네바도스 데치안 화산이 폭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최근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 경계에 걸쳐 있는 화산군을 이루고 있는 기리시마산에서 화산대 폭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리시마산의 현재 상황은 현재 활발한 분기 활동이 보이고 있는 화산의 서쪽 500m의 분기지대로부터 대체로 100m의 범위 및 유황산화군에서 폭발 징후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화산 가스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기리시마산에 가실 때에는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에서 남쪽으로 1200km 떨어진 곳에 있는 화산섬 이오지마에서 분화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해안에서의 해저 분화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